신입알바가 올 때가 됐는데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그 민속촌 가이드 신입생 장도연이라고 합니다. 신입알바생 교육을 맡게 된 민찬기라고 해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?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되는데 우선 맷돌부터 한번 돌려볼까요? 아, 맷돌 체험이요? 돌려본 적이 없어서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면 돼요. 어머나, 그러니까 참 잘 돌아가네요. 이게 홍비즈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뭐 하시는 거예요? 내가 그쪽을 찜했다고요. 아, 네? 오, 어이없어.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? 예. 예. 헬로. 어떻게 관광객인 것 같은데. I came here to have fun and experience the best thing in the Fox Village. 우와,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. 나와봐요, 제가 해드릴게요. 하이. 하이, 하이. Like, can you suggest me something I can experience the best experience here? Wow, really? I mean, when foreigners come here,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they do? Wow, really? Before coming here, I made the research and found out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. You can ride a horse, you can shoot an arrow. Can you suggest me anything? Wow, really? Yeah. Oh, I will find someone else. Ah. Oh, 가시다. 제가 해결했어요. 뭘 해결을 해요? 지금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열받아서 갔잖아요, 관광객. Wow, really? 그만하세요, 무서워요. 로봇도 아니고. 아니, 저 됐고, 뭐 제가 또 딴 거 할 건 뭐가 있을까요? 아, 저희 승마 체험이 새로 나왔거든요. 이거 포스터만 좀 위에 보이게 붙여주시면 돼요. 아,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위에다 붙이라고요? 위에다 붙여! 아이고, 관객 여러분들 미안합니다. 제가 박자를 안 맞추는데 제일 수치스러워졌네요. 세상에. 와우. 꿈에 나오겠네. 오호.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. 네? 그러니까 이 전단지를 위에다 붙이라고요? 위에다 붙여! 지쳤어, 나 지금부터. 그름을 잃었어요. 그게 왜 호빅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. 우와! 아니, 여기 느닷없이 꽃이 있네. 옛날에 이걸로 막 꽃점 치고 이랬었는데.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냥 뭐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이게 하나씩 떼면서 점쳐보는 거예요. 만약에 나는 남자친구가 생긴다. 생긴다? 안 생긴다? 생긴다? 안 생긴다? 생긴다? 안 생긴다? 아이, 젠장! 안 생기네. 아니요, 아직 꽃잎이 한 장 더 남았잖아요. 생긴다. 오늘 나랑 데이트할래요? 와우, wow, really? Yeah, really. Go, go! 백 사이 코러스!